오후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예. 그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어떤 섹터 이제 테마 분위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그 정책 관련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종목이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. 그 윤당선인이 어쨌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여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AI 산업 육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AI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정권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이 테마였던 그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AI라든지 로봇 사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UCLA 기획학과 그 데니스홍 교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보유한 AI 기술이라든지 엔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인공인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3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또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. 정책 기대감과 흑자 기대감 두 개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예.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. 21,500원인데 저는 22,000원에서 22,500원. 오늘 윗골이 잡히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. 어차피 테마 형성되면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29,000원, 손절가는 21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인즈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좀 나와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AI 관련주로서 앞으로 좀 정책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장에서 윗골을 좀 길게 달았어요. 25%까지도 급등력을 나타내는 급등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8.3%대의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네요. 21,500원의 흐름, 목표가는 29,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